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또 우리 프린트 친구들에게 원래는 아저씨가 이렇게 마이크 전달 안 해주는데 우리 또 프린트 너무 귀여우니까 아저씨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. 감기 걸렸어요? 안 걸렸어요? 살이 들렸어요? 알겠습니다. 여기 계신 우리 또 언니, 오빠, 아저씨, 아줌마, 할아버지, 친구, 삼촌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!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역배우들로그 선배 프리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프리티. 아, 너무나 귀엽습니다. 프리티. 아니, 이 나이 때 이렇게 잘하면은 나이가 좀 들면은 오 진짜 엄청난 실력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한 명씩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최지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최지우.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변윤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변윤지. 저는 팀의 리더 김소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김소정. 안녕하세요. 저는 13살 정사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, 사랑이는 지금 다쳤어요. 네. 왜 다쳤어요? 어제 연습하다가 다쳤어요. 아, 연습을 하다가 아유, 좀 다치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어떤 뭐 동작을 하다가 넘어졌나요? 넘어졌어요. 아저씨가 호해 줄까요? 아니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아니 근데 프리티 하면은 우리가 뭐 P-R-E-T-T-Y 프리티라고 알고들 계실 텐데요. 사실 그게 아니라고 들었어요.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? 저희가 많은 이름 후보들 중에 네. 프리티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면 저희들만의 귀엽고 깜찍한 옷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. 프리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저씨가 물어본 거 그게 아닌데 아무튼 프리티 네 뭐 여러분들 알아서 검색하시고요. 궁금하신 분 알아서 검색하세요. 자, 알겠습니다. 프리티. 아니 그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아역배우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. 네, 어떤 역할을 좀 해봤어요? 저희 모두 지금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데 네. 저는 그 많은 배역 중에서도 그 부자 역할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부자 역할? 본인이 부자인가요? 아빠가 부자예요? 역할이? 아빠가 부자여서 저도 부자예요. 아빠가 부자여서 너 부자가 좋겠구나. 자, 그럼 금수저 역할을 했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?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까요? 거기에서 네. 러브 어게인이라는 드라마 JTBC에서 했었는데요. 네. 그때 처음에는 부자이긴 했는데 또 아버지가 사업이 안 좋아졌구나. 네. 네. 그럼 어떤 연기를 했어요? 좀 연기 좀만 보여줄 수 있어요, 혹시? 그때 그냥 아빠 옆에 들들 따라다니고 엄마한테 부르면 딴 엄마한테 가고 아빠가 바람둥이였던 것 같아요. 아, 굉장히 심오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, 프리티. 아니, 그 프리티는 같은 학교예요? 어떻게 학교가 다 달라요? 달라요. 다 달라요. 그러면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각자 다 다르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겠어요? 다 학교 끝나고 저희 다 연습 시간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연습해요. 아, 그러면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는 누구예요? 다 열심히 해요. 오! 그럼 가장 늦게 오는 친구는 누구예요? 왜 그러지? 없다 그러면 되지 뭐.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. 자, 알겠습니다. 걸그룹 프리티. 좋습니다. 이어지는 노래 또 어떤 노래 들려줄 거예요? 다음 곡은 프로듀스 101 핑미라는 곡이고요. 네. 그 다음 곡은 여자친구 커버 댄스곡 시간을 달려서라는 곡을 보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프로듀스 101 101명이 쳤던 안무를 이 네 분께서 다 소화를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걸그룹 프리티의 핑미 함께 들으시죠.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또 떨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!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너와 나 꿈을 나
잘 봤습니다.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곡은 여자친구의 시간에 달려서 네, 요거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우리 걸그룹 프리티의 시간에 달려서! 감사합니다.